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수 저우에 나는 그 칼을 맞고 돌아온 쪼우리핑이 복수를 해주기 위하여 하얼빈 기차역으로 찾아갔었는데, 그리고 이 그곳이 대가리인 류알룽을 향하여 쿡쿡쿡쿡 찔러 눕혔고 2만 위엔이 현금을 되찾아왔다고 합니다. 이어 왜 나는 그 쪼우리핑이 병원으로 찾아가서는 이 돈을 건네주는데, 저거 이 일은 잘 해결됐습니다. 여기 잃어버린 2만 위엔이고 또한 놈이 상처가 다 낫게 되면은 제일 먼저 쪼우거한테 달려와서 이 무릎을 꿇을 겁니다.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쪼우거의 속이 풀릴 때까지 윗바망이를 마구마구 날리면 됩니다요. 뭐지 진짜야? 쪼우리핑은 그 2만 위엔을 보고 또 웬나는 올려다보면 멍해 있는데, 하지만 그 쪼우리핑보다 더 놀란 건 바로 늙은 비계 덩어리 짱깡이었다고 합니다. 그게 사실이요? 아니 내 이 난간 구역에서 이 한이름 하는 건달도 이렇게 죽어라 당했었는데 너네 이 어린 놈들이 다 해냈다고? 저 조사살 양이 대체 누이게요? 짱강은 그 뚱뚱한 몸을 겨우 일으켜 일어나면서 믿겨지지 않아 하는데, 하지만 쪼우리핑은 그 늙은 비계덩어리 말을 무시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답니다. 야 잉슝 추사오년이라고 영웅은 소년부터 시작한다 하는 말이 너네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. 미래는 나중에 아마도 우리 따오와의 구역이 큰형님으로 될 인물일 것 같다. 내 전에 너희들을 너무 어리게만 봤구나. 네, 이 쪼우리핑은 아직도 이 웬난 일당을 얕잡아보고 있는 건데, 이놈들이 어디 따오와 구역뿐이겠습니까? 그 전체 하얼빈을 장악한 이 큰형님으로 되게 되는데, 이때는 바로 그날 밤 류알룽이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, 사실 그날 류알룽은 이 낮에 아지트에서 당한 거였었기에 밖에 나가 도둑질하던 부하놈들은 다 이 사실을 몰랐었다고 합니다. 밤이 돼서 돌아보자 그제야 이 사실을 알고는 또 다들 우두루 하고 병원으로 찾아가는데, 큰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? 큰형님 괜찮습니까? 다들 그 류알룽이 곁에서 걱정을 해주는 거였었는데, 어느 쪽입니다? 에? 치치알 쪽입니다? 아니면 길림 쪽입니다? 대체 어느 기차역이 쳐 죽일 놈들이 한 짓이냐고요? 그 도둑놈들 뒤에서 한 나그네가 처음 나오면서 이를 뿌드득 하는 거였었는데, 이놈은 류알룽 조직이 넘버2였었으며 이 강호에서의 호칭이 러방즈였다고 합니다. 러방즈라는 별명은 이 망치라는 뜻도 포함하는데, 이놈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망치였거든요. 러방즈는 나이도 젊고 이 싸움도 잘하고 일처리도 깔끔했었으니 이 조직이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다 도맡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, 태가 조직은 뭔 조직? 고작 5명한테 이렇게 당한 게다. 뭐요? 사실 이 류알룽이 부하들은 다들 황팅리 밑에서 이 남하 부대에 속했었던 놈들이었었으니 다들 웬만큼 지독한 놈들이 아니었었는데, 근데 거의 10명이나 아지트를 지키고 있었는데 7명이나 칼에 찔러서 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? 형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. 이거 설마 그 리정광 쪽 애들이 찾아온 겁니까? 그 당시 이만큼씩 놈들은 리정광이 수하의 놈들 뿐이겠는데, 아니다 리정광은 무슨, 걔네가 왜 이게 오게? 아이구야 내 쪽팔려서 말도 꺼내기 싫다야. 그 5명은 이제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애송이들이더라고. 뭐요? 하참 형님 이제 늙으셨네. 러방즈는 그 류알룽을 한번 까면서 이 성큼성큼 걸어 나갔었지만 정작 류알룽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주위에서 호시탐탐 노리던 조직들이 다들 찾아와서 이 기차역을 좀 어찌 해볼까 할 게 아닙니까? 그러니 조직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? 러방즈는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대뜸 짱강이 나와바리로 우두루 몰려갔다고 하는데, 왜냐면 쩌우엔나는 아직 난강에서는 이름도 없었으니 누군지 모르겠고 그 중에서 아는 게 짱강밖에 더 있겠습니까? 짱강은 그 당시에 이 난강 구역에서 규모가 조금 되는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정작 도착을 해보니 이 짱강은 가게에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. 하지만 이 망치 형님이 몸소 찾아왔는데 그냥 떠나기 좀 그렇지 않니? 응? 야들아 여기 부품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려라. 그러자 이 도둑놈들은 쿵쾅쿵쾅 하고 그 오토바이 가게를 풍비박살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화는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았다는데, 그쪽 직원이 얘기에 따라서 짱강이 입원해 있었던 병원까지 알아내고는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병원 측은 어떠했을까요? 짱강과 쪼우리핑은 아직도 한 호실 안에서 요 오붓하게 누워있으면서 그래도 이 그나마 한쪽으로는 복수를 하게 되었다고
하고 흥얼흥얼거리고 있었다는데 물론 웬나이 일당 5명은 이미 병원을 나와서 문화궁으로 갔었고요. 왜냐면 쪼리핑 부부가 다 병원에 있었으니 그 큰 가게들을 잘 봐줘야겠죠. 그렇게 병원에서 쪼리핑과 짱강은 서로 나란히 누워서는 그 웬나는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야야 요즘 애들이 참으로 무섭지? 그 살벌하던 류알룽을 다 굴리고 말이다. 이놈들이 나중에 이 한자리 톡톡히 하젠가 두고 봐라야 하면서 있는데 어라? 이 병실문이 발칵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누구지? 하고 자세히 보니 어? 그 기차역이 도둑놈들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 그러자 쏠리핑은 아주 으쓱해 나는데 어어 왔니? 내 너네 얼추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은 밤에 오니? 응? 그러자 로빵즈는 깜짝 놀랐는데 내 이 한방 먹이려고 왔는데 이렇게도 반갑게 맞이한다고? 그리고 또 내가 찾아올 거란 거는 어떻게 알았다 그래? 로빵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냥 당황하고 있는데 그러자 쪼리핑이 이 아픈 몸을 이끄면서 처 일어서는 거였답니다. 근데 이 사과를 하러 오게 되면은 나중에 오면 되지 뭐 한방중에까지 다 찾아오니 어? 아무튼 너희네 그 성의는 내 잘 알겠다. 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요 살랑살랑 때리마, 오케이? 자, 이 귓바망이를 일로 들이대봐라. 쪼리핑은 이놈들이 이 외난이 말대로 사과하고 귓바망이 맞으러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러자 로빵주를 뭐? 귓바망이를 대라고? 어어, 그래. 얘 딱 귓바망이. 로빵주는 대뜸 그 다가오는 쪼리핑이 귓바망이를 짱 하고 갈기는데 흐구야! 그러자 쪼리핑은 뒤로 발라덕 나자빠지면서 자신이 벌떼기를 부여잡는 거였었는데 왜요? 왜 또 날 때리는 거요? 저 외난이 말로는 당신네들이 이미 굴었다고 이제 찾아와서 사죄를 제대로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나보고 이 귓바망이를 실컷 때리라고 하던데 왜 또 이래요? 그러자 로빵즈는 제대로 빡쳐나는데 우리가 에? 너네한테 굴었다고? 좋다. 넌 이놈을 이 평생 동안 꿇고 다니게 만들어줄게. 로빵즈는 허리 뒤춤에서 자신이 망치를 꺼내더니 그 쪼리핑이 오른쪽 다리를 향하여 퉁퉁퉁퉁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내리갔다고 합니다. 야야 이거 갖고 와야 되겠다. 시카드 이리 달라. 여 곁에 부하놈한테서 시카드 받아들더니 또 콱콱콱콱 하고 마구마구 내리찔렀다고 합니다. 오른쪽 다리가 다 끝나자 이어 또 왼쪽 다리를 시작하는데 이 로빵즈란 놈은 참으로 지독하기도 했었는데 암만 그래도 이 큰 원수도 없는데 다리 한쪽은 남겨줘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으아! 그러자 쪼리핑은 그만 기절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은 그 도둑놈들한테 떡하니 막혀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잠깐만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보고 계시니까 너희네 간호사들은 여기 딱 그냥 가만히 서라. 대내가 조금 있다가 또 아마도 너희네가 필요할 테니 말이다. 이 간호사들은 안의 환경을 힐끔 보더니 꺅 하고 소리 지르며 이 냅다 달려가서 전화기를 들려고 하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곳에는 이미 온몸에 이 때가 시꺼멓게 끼어 있었고 이 머리는 대포탄이 맞았는지 사방으로 팍 터지는 이 도둑놈들이 헤헤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호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 제압을 하고는 드디어 잠깐 쪽으로 또 어슬렁 다가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나는 아닙니다 형님에 나는 이 류알룽 형님한테 이미 꿇었었고 이보쇼 이 내 다리 한쪽을 보쇼 이미 그냥 겁나 찔려서 잃어버렸습니다요. 늙은 비계덩어리는 그 자신이 붕대를 이 돌돌 싸맨 다리를 놈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러자 하 그랬구나. 근데 어떡하니? 나 이 러빵주의 사전에는 다리 하나만 불구로 만드는 경우는 없는데 말이다. 자, 일로 뻗어라. 그 나머지 하나까지 시원하게 불구로 만들자. 그러자 뭐 시원하게? 이놈도 지금 장난 아니야? 짱강은 이 살겠다고 그 자신이 곁에 과일이고 이 뭐고를 막 그냥 냅다 뿌리는데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 짱강이 나머지 다리까지 이 망치로 탕탕탕탕 치고 또 비수로 바꿔서 콱콱콱콱 찔러서 불그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. 이 러방즈라 놈은 이 손만 댔다 하면 무조건 두 다리를 불그로 만들어 놓는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천만다행히도 그들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잖아요. 할 놈들이 나간 뒤에 이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급급히 응급처치를 했었기에 이 목숨을 유지한 거였었지. 아니면 그냥 둘 다 죽은 목숨이었겠는데. 사실 그때 곁에는 쩌울리핑이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기겁해서 이 아 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극한히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은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한참이 지나서야 이 쩌울리핑이 부인은 엉엉 울면서 그 영화관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로라장과 당구장은 다 끝났었고 외나일당은 이거 영화관 휴게실에 있었다고 합니다. 요 땅콩과 닭발에다가 맥주나 시원하게 하면서 잡소리나 짓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 따르릉 전화벨 소리와 함께 이 전화기를 받아든 류수왕의 얼굴색이 확 변하는데 왜 나나 저거가 병원에서 칼 맞았대. 지금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대. 뭐? 그러자 이 네 명은 와다닥 일어나서는 이 자전거를 잡아타고 대뜸 병원으로 출발하는데 이어 도착한 때는 이미 밤 10시가 되었었고 쪼울리핑이 부인이 이 엉엉 울면서 외난이 가슴을 탕탕 치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응? 분명 놈들이 굳었다면서 와서 죄송하다고 빌 거라면서 근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? 어?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그놈들이 들어오자마자 내 남편이 다리에 대고 이 망치질을 막 하던 게 그 다음에는 또 빗으로 막 찍어대더라. 그것도 이 다리 하나가 아니고 두 다리를 모두 다 말이다. 이제 어떡할 거야? 어? 우리 가정 이제 어떡할 거야? 왜 나는 이 대다리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럼 그 시가 왜 나니 가슴은 어떻겠습니까? 그냥 칼로 갈기갈기 찌는 듯 했었겠는데 쩌울리핑이 이제껏 그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죠? 그렇게도 복수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나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 고집하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새벽 1시쯤 되자 그제야 수술은 다 끝났었고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환자 보호자 되시죠? 쩌울리핑 환자 이 오른쪽 다리 와 왼쪽 다리 이 두 개 다 그냥 수십 차례나 찔려서 너무나도 볼품없었습니다. 제가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수술들을 해왔었지만 또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만들어 놓은 건 또 처음 봤습니다. 아니 대체 이 환자분 어떤 큰 잘못을 했었기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은 겁니까? 의사가 너무나도 어이없어서 그들한테 되묻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이들이 어디 대답할 낯짝들이나 있겠습니까? 다들 대가리를 푹 숙이고는 찍소리도 못 냈다고 하는데 내 5시간이나 수술한 결과 이 비록 목숨은 건져내는데 성공했지만 하지만 이 아마도 하반생은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. 아이쿠야! 그러자 쩌울리핑의 부인은 그만 벌러던 기절에 넘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곁에 그들 가족 모두 다 서로 엉엉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쩌울리핑이 이제 30대 후반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이 남은 인생을 휠체어 위에서 살아야 하다니 지금 사업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이 한창 제일 잘 나가는 전성기의 말입니다. 그러면 이때 웬 나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? 웬 나는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빨만 그냥 뿌드득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계속해서 기다리자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이 쩌울리핑이 겨우 두 눈을 뜨는 거였었는데 물 쩌울리핑은 이 물 한 모금 급하게 마시고는 웬난을 보게 되는데 웬난아 됐어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후회해서 또 뭐하겠니 내는 그냥 이게 내 명인이 받들겠다 그러자 곁에서 또 그의 와이프와 가족들이 이 붙잡고서 엉엉 울어대는데 이어 온 하루 묵묵히 있었던 외나는 그 쩌울리핑이 앞에서 자신이 귓바망이 짱짱짱 하고 수십 번을 냅다 가겼다고 합니다. 저거 다 제 잘못입니다. 저거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. 그러자 이 주위에서 그 외나는 겨우 말려댔다고 하는데 됐다 외나나 됐다. 휠체어 신시면 또 뭐 어때? 내 그나마 이 목숨이라도 붙어 있어서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지 않느냐? 그거면 됐다. 이 모두 다 끝난 거다. 하지만 왜 나는 그 자신이 가슴을 쾅쾅 치면서 얘기하는데 저거 안심하세요. 내가 이 복수를 꼭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자 쩌울리핑은 이 머리를 겨우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 아니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. 네. 너를 탓하지 않아. 그러자 곁에서 이 웬난이 부인이 아우성하는데 탓하지 않다니 에? 원래 아무런 일도 더 안 일어날 걸 이 웬난이 찾아가서 설치고 다니니까 이 다리까지 다 잃은 게 아닙니까? 그러자 됐다! 쩌울리핑은 그 자신이 부인이 말을 끊는데 웬난이라고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찾아갔겠니? 여자들 삐치지 말고 빠지겠어 아이고 아프다
쩌우리핑은 이 마취가 풀려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병순이 두고 보십시오. 내 그놈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나 한번 두고 보십시오 형수님. 이어 왜 나는 획 돌아서서 나가고 그의 일당 4명도 그 뒤를 우르르 따라서 나가는데 이 웬난이 두 눈은 이미 시뻘개져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놈들도 다들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놈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악랄하기도 유명한 러방즈 일당을 상대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.